현대소설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첫째,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놓치고 제대로 안 읽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본문이 아니라고 간혹 생각하는데 스토리를 알려면 정말 중요해. 소설의 주요 사건과 중략 후의 내용 이해를 위해서 이 요약된 줄거리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 두 번째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다시피 문제를 풀때 지문을 읽기 전 작품 내용이나 주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 보기가 있다면 먼저 읽고 소설 내용 예상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해. 또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20번처럼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설의 부분을 읽고 판단하는 문제는 지문 다 읽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올 때마다 문제 선지로 돌아가서 바로바로 OX를 하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 시간 간극이 짧아서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 풀수 있어. 지문 다 읽었을 때이 문제 이미 풀려 있겠지. 3번. 소설은 갈등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특히 외적 갈등은 인물 관계도 그리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 과학 비문학 지문 읽을 때 용어에 일단 압도당하면 안 돼. 이번 고3 3월 모의고사에서도 초임계 유체나 결정일 같은 용어를 봤을 때 이게 처음에 뭐야 싶다. 근데 내가 정확히 이두 가지를 알아야지만 국어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 결론은 지문에서 필요한 개념은 정의로 알려줄 거고 그 정의라는 건 일종의 합의에 근거해 글을 읽는 거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근데 국어에서 어휘력은 필요해. 생소한 단어라도 이게 설령 과학 지문에 나온 전문 용어라도 이걸 쪼개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건큰 도움이 돼. 임계랑 유체라는 단어 한 번은 들어봤지. 임계라는 건 한계치야. 그 앞에 초가 붙었다. 초월했다는 거야. 초임계. 한계치를 넘어선 거야. 그리고 우리 변형이 쉽고 흐르는 물질을 유체라고 하잖아. 단어를 쪼개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초임계 유체는 어떤 한계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유체로 존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야. 이거 잡고 가자. 우리 양치기 공부가 나쁘다 좋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수능 국어 비문학 문학 공부를 위해 양치기식 공부가 일정 수준 필요하다고 생각해. 틀린 문제 복습 안 하고 이해 안된 텍스트 그냥 넘어가면서 양치우는데 급급한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국어를 잘하려면 텍스트를 혼자 읽는 시간이 정직하게 누적이 되어야 돼. 극도로 효율적이고 옳은 공부법에만 집착하다 보면 변화의 속도가 오히려 더딘 것 같아. 그럼 비문학을 매일 3세트씩 푼다고 생각해보자.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을 위해 배경 지식을 쌓는 거야. 경제 지문 풀때 수능 고득점이 목표라면 수요 곡선 우하향, 공급 곡선 우상향, 가격 탄력성 개념, 이 정도 상식이 있으면 유리하다. 근데 이 상식 쌓겠다고 고3이 따로 시간을 내서 교양서를 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매일 누적된 텍스트는 글을 읽는 자세를 훈련하는 것과 동시에 수능 빈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 쌓는 거야. 두 번째는 어휘력. 비문학 지문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단어는 꼭 네이버 사전 찾아서 의미 알고 넘어가. 수능 국어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글의 서술 방식을 묻는 거 추상적인 질문 아니야. 감으로 풀면 안 되고 근거를 지문의 일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 두 번째는 각 선지마다 키워드를 두 개씩 찾아봐.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는 선지가 구성되냐면 A라는 서술 방식을 써서 A를 언급 제시해서 궁극적으로 B를 표현 전달 설명한다. B라는 효과,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선지마다 보통 키워드 두 개가 있어. 이걸 먼저 찾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는 묻는 내용이 보통 한정된 틀 안에서 나와. 이를테면 현재형 서술, 대화체 이런 문체를 묻거나 시점을 묻거나 직접 제시, 간접 제시와 같은 서술 방식을 묻거나 순행, 역순행, 액자 이런 전개 방식을 물어. 그래서 기본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문학 개념 어휘 학습을 먼저 해야 돼. 편집자적 논평, 액자식 구성, 역순행적 구성 이런 것들. 내가 과학이나 기술 분야 비문학 지문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분야 비문학 지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어봐야 돼. 오래 할 필요 없어. 선생님도 고3 때딱 일주일 동안만 매일 과학 비문학 지문을 6세트씩 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과학이든 경제든 내가 취약한 분야의 비문학 지문을 단기에 집중적으로 읽는 양을 늘려봐. 짧고 굵게. 이게 국어 공부 슬럼프 뚫는데도 도움이 좀 돼. 둘째는 늘 말하듯이 대학교 과학 교양 수업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서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도 주어진 정보 내에서 근데 이해가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이해보다 카테고리 정해서 정보를 간결하게
나열의 방식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빨리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과학은 이해를 다른 분야 비문학 지문에 비해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 이해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애초에 지문에서 요구하는 이해가 본문의 근거에 선지를 판단하려는 거야. 수능 국어 비문학 공부팀 6가지 문단의 유기적 연결이 뭘까? 비문학을 푸는 무기 시리즈를 본 채널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1. 처음 지문에서 개념을 정의한다면 이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용어의 뜻에 대한 합의를 독자화하는 것입니다. 2. 문단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문단의 내용 전개를 예측하며 읽습니다. 3. 문단별 핵심어 키워드를 두세 개 정리한 후에 직접 적었던 키워드를 모아 본문 전체 내용 요약문을 작성합니다. 내신 시험 공부할 때 각 문단 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전체 지문 흐름을 파악합니다. 4. 앞문단에서 사용된 개념과 용어를 다음 문단에 적용해 정보를 이해하고 정리합니다. 여러 문단에서 반복되는 용어, 이어지는 설명의 흐름에 유의해서 읽습니다. 5. 문단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본문에서 찾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만의 언어로 적어봅니다. 결국 문단의 유기적 이해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국어 문제풀이 팁, 가나다 3개 작품의 공통점을 고르는 유형, 시 3편의 공통점을 찾는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저는 속어로 풉니다. 선지를 읽고 가나다 3개 작품에 각각 돌아가서 일일이 이것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속어를 씁니다. 일단 가 작품 읽고 선지 중에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모두 지웁니다. 만약 두 개가 가에 해당하지 않아 지우고 남은 선지가 세 개라면 나 작품을 읽고 남은 세 개 선지 중에 또 나에 해당하지 않는 선지를 지우는 식으로 풉니다. 공통점을 묻는 것이니까 속어로 풀면 빠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같습니다. 가 작품을 읽고 가와 관련된 선지만 읽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의 선지가 있다면 1차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경우 가를 읽고 1, 2, 4, 5번의 선지를 읽고 먼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소거합니다. 나를 읽고 남은 선지 중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다시 소거하고 필요에 따라 다까지 읽고 최종 정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비문학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읽고 또는 문제 아래에 있는 선지를 읽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 몇 문단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의 근거를 찾고 나만의 각주를 단다는 생각으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몇 문단으로 갈 것인지를 그럼 어떻게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애초에 지문을 읽을 때 처음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지문을 읽을 때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마다 의식적으로 읽기를 멈추고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쉼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읽을 때 선지의 핵심어를 찾고 그 핵심어를 지문을 읽을 때 몇 문단에서 읽었는지 떠올립니다.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문단별 요약 정리를 추천합니다. 두세 개의 키워드를 문단별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그 경험이 문제 푸는 시간 단축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처음에 근거를 찾고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고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